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입사하자마자 성공하시고 그걸 계속 텐션을 이어가셨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성공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지금 출발점이 여기인 거고 기존에 계신 선배님들은 출발선상이 위에 더 위에 계신 거잖아요. 네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다 많은 노력 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업직에 도전하는 순간 공무원보다 적게 일하면서 공무원보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렇죠.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노력이 제일 중요했던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그 투자가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투자하면 되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성장 속도가 많이 빨라졌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력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과 투자 맞아요.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의 장점은요. 시간을 내 것으로 온전히 쓸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다가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일할 때 일 안 하고 쉴 때만 쉬어. 그리고 시간을 엉망으로 쓰니까 누가 뭐라고 잘 안 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잘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투자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투자 그러면 야 내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라는 것도 투자하신 그쵸. 거고 네네. 내 열정을 투자하신 그쵸. 거고 그렇죠? 그 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제 돈이 들어가야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이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막 겨울에 난방기도 안 나와가지고 이게 막 키보드도 두들길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열악한 네.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신입분들이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시험 응시비가 당시에 14,000원이었어요. 그걸 제가 대신 이제 입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합격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금하시고 합격하시면 제가 더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했더니 합격률이 80%까지 올라가요.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본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진짜요?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제가 가끔 재능 기부처 무료 강의하면 다 자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자요. 그리고 무료 강의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료 강의 자더라고, 그냥. 나도 강의해도 자게 생겨갖고, 그냥. 네. 그거 투자. 그러니까 네.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네.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디 가서 뭘 배울 때 요즘 무료 강의 되게 많은데요. 안 돼요. 차라리 그쵸. 투자하시고 또 저도 바디 프로필을 찍어봤는데 그냥 돈을 미리 넣으니까 하게 되죠. 잡고 무조건 이날 찍는 거야. 무조건 찍는 거야. 그러니까 환불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자동으로 왕자가 나오더라고. 이게 왕자가 딱 나와. 왕자는 돈으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영업 스쿨도 그 구독도 했고 네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SNS 마케팅. 저도 SNS 마케팅 그렇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저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물론 영업스쿨 가셔서 보실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에키스만 제가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요거 1부 직전에. 1부에서. 네. 요 커리어 부분 또 제가 보고서 이거 꼭 질문해야 되겠다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신한라이프라는 회사로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 ING 생명에서 최연소로 이렇게 이제 그 신입 부분 챔피언 하시고 내리 그다음에 골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ING 생명에서는 이 브론즈 실버는 골드면 퍼펙트한 거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어쨌든 거기 원수사라고 표현합니다.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대리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제 경험상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수사에서 영업을 하다가 뭔가 슬럼프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게 많은데 지금 골드 하다가 대리점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왜 또 이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자 없을 때 도전하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그 원수사에서 이렇게 그 당시 ING 생에서 골드 정도면 그 다음에 배우도 엄청 잘했죠. 20대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면 그냥 거의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주목받는 존재거든. 진짜 주목받는 존재거든요. 최고의 위치. 그 당시 이 정도였으면 제가 봤을 때 맨날 이제 거기 가서도 선배와 이런 대화에서 강의하시고 뭐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딱 정확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우치신 거 아니에요? 계약 아니에요? 원래 전혀 각성 계약 아니야 이거 각성 계약.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ING에 대한 문화도 정말 너무나 좋았었고 상품도 너무나 좋지만 네. 그러니까 상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면 더 좋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좀 느끼고 나니까 결국은 최고의 동기부여는 상품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공부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게 슬럼프가 한번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년이란 시간 동안은 그 라이언이란 제도도 있고 네. 억대 연봉과 챔피언이라는 그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목표들이 있을 때는 항상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정확한 저의 루틴대로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아,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냥 놀고 싶잖아. 한 달만 좀 쉬자라고 했었는데 목표를 새로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그러니까 패턴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7개월 동안 슬럼프가 왔었고 다시 이제 원상 7개월 슬럼프가 괴로우셨겠다. 네, 엄청 괴로웠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한두 달 놀 때가 좋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또 주변에서 또 바라보는 보고 먹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제 안주원이 막 갔네. 맞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네. 또 잘하면 우리가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질투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네. 있으니까 네. 딱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속이 편안한 거야. 아, 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열등감 느끼고 그러는데 이제 망하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해도 들릴 거야. 네, 들렸었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네, 그렇죠. 환경을 조금 바꿔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네네. 상품도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그건 핑계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출발하고 싶다. 리셋하신 거죠. 네네. 또 네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니 어차피 없었는데 뭐 다 내려놓고 다시 가자라는 주인 것 같아요. 네. 영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보면 이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 제도전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자, 그런 노하우를 이때 좀 쉬었다가 2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